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기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역에 있는 뽑기샵이고요. 지금 요 리라쿠마 대형이 저 탑을 딱 해주고 있고, 요 앞에 지금 이 공룡, 무슨 사우루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쓰레빠까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돼 있는데,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죠. 토이팝이고요. 야, 어디를 들어야 되냐, 근데. 쓰레빠. 아니, 쓰레빠를 왜 묶어놓은 거야? 참. 그냥 덤으로 가져가라고 그래. 덤이 아니야. 270이네. 어? 너무 가늘봤다. 야, 저 머리 완전 박혔는데? 모르겠어. 아, 머리 쪽 있는 쪽을 한번 들어줘야 되나? 목이 너무 길어서. 슬픈 공룡아. 그냥 그대로 막혔네. 일단 잘 뛰었거든요. 와, 빼내기도 어렵네. 여기는 대형 인형 뽑는 재미로 온다고들 하시던데, 오, 아우, 나오는 줄 알았어. 5,000원짜리 없나? 5,000원짜리 찾아봐야겠다. 없는 거 아니냐? 천재로부터 없는데. 에이. 더 박힌 거 같아. 한번 뺐다 들으니까. 와, 애매하네. 머리. 야, 이거 씨. 어우, 야, 씨. 슬리퍼를 들어볼까? 사장님 아이디어 기발해. 심지어 슬리퍼 신고 싶지 않아. 이 목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, 지금. 이야. 이 어린이 대공원 오자마자 지고 시작을 하나요? 야, 이 뭐가 문제지? 슬리퍼. 아니, 슬리퍼가 그렇게 무거워 봤자지. 무거워 보이는데?
또 박혔어. 야, 이거 애매하다. 야, 이건 어렵겠네요, 여러분들. 아, 요거 가뜩이나 슬리퍼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거 저쪽 옆에 있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, 일단 다음 영상으로 일단 갈게요. 자, 여러분들, 여기는 성신여대고요. 여기도 뽀끼뽀끼인데 이제 라프라스가 있어가지고 다른 영상이 붙여놓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촬영을 해볼게요. 야, 화면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네, 커가지고. 보통은 앵글에 좀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. 어? 야, 이거 손 떨린다, 이거. 야, 근데 이거. 어떻게 들어야 될까? 아까 방금 그 포인트에 그냥 들어가서 랜덤이 터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녹음해서 방향 바꾸면서 푸득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더 뒤집어지면? 오케이 오케이 오, 아유 저거밖에 없어. 조금 더 가져야 어떻게 밀어주든지 할 텐데 이게 이야, 이거. 이렇게? 좀 위로. 이렇게. 뭘걸, 이게? 속이 안 보여, 몸 안 보여. 이야, 이 힘이 홍성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홍성의 라프라스 막 들리거든요, 지금. 기본 힘이 조금 딸리지 않나.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. 모가지를 어떻게 한번 비틀어 볼까? 와, 그냥 빠져버리네. 큰일 났다, 이거. 제일 뜰 텐데 돈만 엄청 빨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결국 이 상태에서 랜덤이 터져줘야 간다는 건데. 이야. 끌고 갈까? 아, 어떡하지? 고민되네. 뒤집기가 제일 좋긴 한데요. 아, 잘못 들었다. 아. 안에 들어갈 각이 안 나온다, 이제. 머리 한번 들어보자. 야,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끌고 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, 기본적인 힘이 없어가지고. 이거 봐, 힘이 너무 없어. 더 지금 자세가 안 좋아진 것 같아. 아, 야, 이거 만 원 더 넣어서 될까, 이거? 왜 이거 여기 있어가지고, 진짜.
노네. 야, 일단 벽에서 조금 떼내긴 했는데. 아, 또 붙었어, 또. 아, 이거 안 놓으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. 야, 큰일 났다. 이거 계속 놓는 위치에 걸리네. 등딱지 하나만 딱 걸어서. 어? 이게 아까 랜덤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. 아, 정말. 와, 더 어려워졌다. 답 안 나온다. 어디 잡아야 되냐? 더 박힌 느낌인데. 아, 또 여기도 놓는 위치에 걸리네, 또. 자, 여러분들 요건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다시 재도전. 제 자세가 좀 바뀌었거든요, 지금.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자세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여기서도 안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죠. 아, 아. 아이고, 정말. 옆으로 조금만. 안 돼요. 와. 4회 남았고요. 야, 왜 안 되지? 제가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가 아닐까. 홍성에 있는 뽑기뽑기하고 너무 달라요, 저 힘이. 자, 끝났네요.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기는 성신여대에 있는 모 뽑기샵이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푸른 바다의 전설,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전지현 인형이죠. 전지현 문어 인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, 왠지 주작 냄새가. 약간 테스트 한번 해보고. 나는 10,000원 정도는 그냥 한번 써볼게요. 이 기계가 유니온인데, 뭔 기계인지 잘 모르겠어요. 좀 처음 해보는 거라. 아! 뭔 타입이야, 이거? 금방 놓는 거 보니까 랜덤이 있나 보죠. 딱 10,000원만 해보고. 어차피 뭐 탑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아, 검은 줄. 리터치도 안 되네, 이거.
계속 이거 잡아야 되나?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. 어디에? 어, 여기는. 갔다 와. 왜? 아, 갔다 와. 존나 안 가. 갔다 와. 아니, 뭐, 좀 갖고 끌고 가면서 놨든지. 아, 이게 리터치도 안 되고 답답하고. 뽑지도 못할 것 같고. 7회 남았고요. 아무런 공략 방법이 없는 기계야. 잘 잡아도 놓고. 이 음악 소리는 그때 저기 인천에서 들었던 그 음악이랑 똑같죠? 좋지 않아요. 신상이라 한번 해보는 거지 큰 의미를 두진 않을게요. 이게 닿지도 않네, 집게가. 자, 세 번 남았거든요. 랜덤 한번 터져 줍시다. 만 원 넣는데. 발! 아, 오! 이게 랜덤인데. 아! 이게 걸렸었는데. 아, 또 막판 찝찝하게 왜 이래. 자, 1회 남았고요. 엄마! 랜덤 이런 씨. 아, 물론 하나도 못 뽑을 거 뭐 예상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홍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. 잠만보 방송 분량이 너무 짧은데. 그렇다고 분량 채우자고 돈을 다 갖다 바칠 순 없잖아요. 썼는 방식도 아니고 애매한. 나오는 줄 알았어. 잠만보는 이렇게 팔하고 머리에 끼는 게 제일 베스트죠. 베스트인데 못 잡았어요. 굉장히 비싼 영상이에요. 아우, 효율이도 이상해. 회전이 안 먹네, 회전이 안 먹어. 아, 아까 그냥 다리 잡지 말고 제대로 잡아볼 걸. 왜 그랬지, 내가? 뻘짓 제대로 했네, 아. 아, 이거. 아, 마음에 안 들어. 기계 타입이 마음에 안 들어요. 이 뭐야, 라플라스 이상했고. 이거 들리나, 이거? 토개피? 어디서 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. 안 돼요, 라고. 아유, 자, 여러분들,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. 아, 이건 뭐야. 여기도 안 되나? 이 기계는 왜 닭이 검은 줄이 뜨지? 마지막. 기왕 랜덤이면, 이건 안 닫혀. 자, 여기서 끝. Yeah.